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요즘 너무 덥지 않나요? 저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요새 집 밖을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사실 꼭 더운 것뿐만 아니고 막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요새 일 끝나고 주말에 어디 놀러 나가고 싶어도 잘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순인데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좀 기분이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이제 오늘은 Your Life Here라는 브랜드와 함께 이런 기분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주말 위켄드 룩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사실 집에서 막 빡세게 꾸미고 있진 않잖아요. 사실 저도 휴일만큼은 조금 여유롭고 느슨한 옷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제 오늘 소개해볼 옷들이 조금 착용감은 굉장히 편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주말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센스있고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 이럴 때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캐주얼 룩들을 이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볼 Your Life Here라는 브랜드를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영상은 Your Life Here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시고요. 이 Your Life Here라는 브랜드는 뭔가 이제 우리가 바쁜 일과를 마치고서 이제 딱 소중한 주말을 마주했을 때 뭔가 그 주말을 좀 더 센스있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위켄드 룩을 이제 우리한테 제안을 해준대요. 정말 그 소개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딱 봤을 때 굉장히 편해 보이는 옷들이 진짜 많았고, 그 다음에 색감이 되게 몽글몽글하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Your Life Here 제품 다섯 가지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 제품들이랑 같이 위켄드룩 코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짜잔! 요 크롭티입니다. 핑크색 크롭티인데, 요거의 이제 이름이 달콤한 크롭티라고,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되게 귀여운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제품들이. 이렇게 완전 좀 약간 박시한 느낌의 크롭티입니다. 색감이 일단 굉장히 귀여운 약간 솜사탕 색감의 쿨톤 핑크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 비치 웨더라고 써있는데, 근데 여기 글씨가 빨간색이랑 지금 이 핑크색이랑 조합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서핑 보드가 이제 심플하게 그림이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글씨랑 이 색감 조합이 굉장히 약간 뭔가 하이틴스러운 무드가 많이 묻어나가지고 그게 진짜 귀여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크롭티가 또 되게 많은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사실 입기가 진짜 부담스럽지가 않은 게, 뭔가 그렇다고 해서 배가 많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널널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통풍도 굉장히 잘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저도 집에서 많이 즐겨 입는 스타일의 크롭티인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은 이거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보시면 요새 안경 같이 많이 쓰게 되는데 귀엽다. 일단 이 청바지랑 색감도 진짜 너무 조합이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양말까지가 포인트라 이렇게 보시면은 짜잔! 이렇게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날씨 조금만 더 풀려가지고 보드 타러 갈 때 입어도 진짜 귀여울 것 같고, 일단 면 자체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 다음에 핏이 정말 편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팔이 일단 소매가 길어가지고 그게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무난하게 되게 상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짜잔! 요거는 여유있는 맨투맨 민트 색깔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거 M 사이즈로 해가지고 딱 봤을 때 굉장히 박시한 느낌이 강하고, 그 다음에 색감이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저는 요 색깔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랑 요 글씨 조합이랑 얘도 역시나 하이틴의 레트로스러운 그런 무드가 그래픽에서 좀 약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요런 소매 같은 게 보면은 이 겉에 아웃라인이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핏이에요. 입었을 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방실방실하고 귀엽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기대가 되는 옷이었어요. 이것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었습니다. 짜잔! 짜잔! 이제 요거는 굉장히 한 가지 컬러에다가 이렇게 좀 약간 패턴 있는 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입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짠! 짜잔!
뭐 일단 이거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색깔은 진짜 뭐 약간 몽실몽실 구름 같은 느낌에다가 핏도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소매가 일단 되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딱 덮어주는 게 그게 좋은 것 같고, 제일 좋은 점은 맨투맨 있죠, 여기 몸통 부분? 여기가 이렇게 시보리가 너무 짱짱해가지고 이렇게 허리 감싸주는 거. 전 그 핏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건 널널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귀여운 핏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키가 16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M 사이즈였었는데, 저는 이제 박시하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 정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키가 비슷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박시하게 귀여운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생각보다 너무 길이가 길지가 않아가지고 막 원피스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게 또 오히려 좋은 것 같긴 하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자, 다음 제품은 짜잔. 요거는 이제 조거 팬츠인데요. 얘는 이름이 뭐였냐면 편안한 심플 긴바지라는 또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오트밀 색상이고, 이렇게 아이고 또 해서 소리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다 들어도 다 안 될 정도로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길쭉한 조거 팬츠예요. 이렇게 굉장히 뭔가 따뜻한 느낌의 오트밀 색상이고, 근데 항상 조거 팬츠는 조금 실패할 확률이 높았던 게 뭐냐면 미묘하게 짧아요. 항상 조거 팬츠들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딱 이름에서도 벌써 긴 바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 핏이.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이 바지. 요거 이제 사실 요새는 요런 룩들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뭔가 위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고 크롭된 티셔츠 같은 거에다가 뭔가 넉넉한 조거 팬츠나 이제 통바지 요런 거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보편적인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완전 넉넉하게 이 바지 밑에가 넉넉한 길이에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발목 옆에 이렇게 생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넉넉한 바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딱 앉아도 이렇게 뭔가 들러 올려가지 않거든요. 들리지 않거든요, 바지가. 그쵸? 근데 이거 활동성이 진짜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굉장히 뭔가 탄탄하고 이런 주머니 있죠, 주머니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손 싹 넣어도 뭔가 핏이 막 변하지 않는 느낌. 짜잔. 이런 마감 처리가 굉장히 좋네요. 짜잔. 그래서 이런 트임 목걸이랑 이렇게 해서 뭔가 시크한 언니룩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자, 다음 제품은 짜잔! 요거는 시원이 티셔츠라는 제품입니다. 무슨 사람 이름같이 시원이 티셔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딱 봤을 때 기장이 일단 좀 어느 정도 긴 편인 것 같고, 그다음 팔 소매도 되게 길쭉길쭉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뭔가 팔, 한 팔꿈치 정도까지 핏이 될 것 같아요, 보면. 그 다음에 색감은 굉장히 약간 파스텔톤 블루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요 목이랑 요 팔 소매에 이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가 아닐까, 귀여운 뽀짝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짜잔 짜잔. 약간 그 카키색 스커트랑 그리고 니삭스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너무 귀엽다 진짜. 일단 색감도 진짜 귀여운데다가 재질이 굉장히 이렇게 차라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박시한 핏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우와 너무 귀엽다 이거. 사실 저는 이렇게 막 마크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마크가 또 생각보다 포인트가 돼가지고 되게 막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고 되게 귀여움을 좀 더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해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소매가 진짜 길어가지고 이것도 딱 팔꿈치 정도 핏이에요. 이렇게 딱 입었을 때 핏이 진짜 딱 여유로운 느낌. 입었을 때 정말 활동성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되게 영화 느낌이다. 너무 귀여운데? 솔직히 굉장히 취향적이에요, 진짜. 자, 마지막 제품은 짜잔! 요거는 유라히 로고 모자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유어 라이프 히어를 유라히라고 이렇게 세 글자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라히 로고 모자라는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색상이 민트 색깔이에요. 요거 말고도 다른 색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 민트랑 요 베이지 요 조합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진짜 안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 로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색깔 조합도 너무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가지고 너무 귀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챙이 그렇게 깊은 아이고 뭐라고 그러지? 모자 이 폭 있죠? 요게 이렇게 깊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앞머리 보이게 아주 귀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착용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요거랑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요 민트색 모자를 이제 같이 이렇게 써봤거든요. 색깔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조합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너무 귀엽다. 뭐라 그럴까, 요 챙이 깊지가 않거든요. 아니, 자꾸 챙이래. 요 모자 폭 있죠?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깊었을 때는 딱 썼을 때 뭔가 눈이 좀 가려져가지고 뭔가 시크한 느낌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챙이 말랑말랑하고 깊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딱 썼을 때 귀여운 큐티큐티한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요거 진짜 뭔가 학생 같기도 하고 되게 귀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짜잔. 이렇게 활용해봤습니다. 뒤에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사실 꼭 이렇게 민트색 색깔 티셔츠 아니어도 뭔가 그냥 흰색 티셔츠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무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배색이. 이야 귀여워. 자, 이렇게 해서 유라히 제품들과 함께 주말 캐주얼로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이 파스텔톤 색감들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뭔가 내 주말이 같이 알록달록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핏도 정말 뭔가 소매도 길쭉길쭉하고 그리고 되게 그 박시하고 여유있는 핏도 정말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 활동성도 좋고 이래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들이었습니다. 뭔가 통통 튀는 꾸안꾸 느낌의 캐주얼룩 찾으신다면 유라히 제품 굉장히 추천하고 싶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집에서 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주말 캐주얼룩 한번 추천을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